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O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O님께서 뇌병변 유튜버 안녕하세요. 뇌대치표 와TVO 야TVO 오늘은 기계모델보티의 피건아이즈 애플파이트 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직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의 다섯 번째 작품이 기본 테이블의 주인공 기본인 태권호의 기본 수동진행형이 궁극체 진행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립 시작합니다. 아, 조립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머리를 조립하고 저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피규어라이즈 디지몬 테이머즈 다음으로 디지몬 프론티어 시리즈가 날 거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의 박다을 책상에서 프라모델 조립하다가 식탁 위에 목 부분을 조립합니다. 그리고 조립하는 도중에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조립 도중에 멈춘 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비실에 기대하고 그런데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집을 탈출했습니다. 다행히 형 미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르는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거기 뷔페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프라모델 다시 조립합니다. 몸통 부분을 조립하고 계속해서 조립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고 그리고 많아서 스티커를 붙을라 힘들었었습니다. 어깨 부분을 니퍼로 조립하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다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잠깐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를 감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스티커를 붙고 그리고 피규어라이즈 디지몬 프라모델 샤인 그레이몬이 80% 완성합니다. 머리 부분, 몸통 부분, 어깨 부분 완성했습니다. 다음날 와TVO님께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샤인 그레이몬 팔 조립하고 계속해서 조립하고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샤인 그레이몬 반대쪽 팔 조립하고 계속해서 조립하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스티커를 붙고 다음 다리를 조립하고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은 다리를 조립하고 다른 다리를 조립하고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은 다리를 조립하고 하체 조립하고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기 많이 스티커를 붙고 힘들고 재미있습니다. 조립하고 그리고 샤인 그레이몬 프라모델 90% 완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티커를 붙고 샤인 그레이몬 프라모델 본체 완성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꼬리 양쪽 날 양쪽 날개 조립하고 계속해서 조립하고 꼬리 조립하고 설명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조립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립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꼬리 조립하고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스티커를 붙고 피규어라이즈 샤인 그레이몬 프라모델 완성되면 정말로 멋진 생각한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